안녕하세요. 칩시크즈 오키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샤오미 스마트 스탠드 작동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튼을 이용한 작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끌 때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전원이 켜고 쉽게 꺼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밝기 조절을 할 때는 버튼을 좌우, 그러니까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색온도 조절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색온도 조절을 할 때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색온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색온도가 다시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 버튼을 이용한 조작법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어플을 이용한 작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플을 이용한 작동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은 이라이트와 미홈 두 가지 어플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라이트 어플을 선택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화면에 있는 이라이트 어플을 실행했고요. 그러면 지금 전원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전원을 켜고 끌 수 있고, 그 오른쪽에 독서 모드와 PC 사용 모드가 있습니다. 각각 모드에 따라서 색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탁상 램프로 들어오시면 포커스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원하는 시간 동안 이제 작동을 시키고 이제 휴식을 시키는 집중 모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밝기 조절을 누르시면은 드래그를 해서 위아래 그리고 좌우로 드래그를 해서 밝기를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라이트 어플 같은 경우에 장점이 바탕화면에 위젯을 이제 바로가기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굳이 어플에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이 램프를 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 설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설정에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탕화면 원 버튼 방식이라는 그게 있는데, 이게 위젯 추가하는 화면입니다. 네, 여기서 위젯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더블 클릭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은 램프에 있는 버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떤 그 모드로 작동을 시킬 것인지 그런 부가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전원 오프 타이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램프를 끌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위젯을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위젯 오른쪽에는 이제 바로가기 모드였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색온도와 밝기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하면 밝아지고 가운데로 하면 어두워지죠. 그리고 아래 K 색온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랗게 색온도가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색온도가 낮아지고요. 왼쪽에 버튼은 이제 전원 켜고 끄는 거 쉽게 이제 위젯을 통해서 끄고 켤 수 있습니다.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뿐만 아니라 4G나 뭐 LTE, 3G 이 네트워크망을 통해서도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이 점에서 꽤 좋은 스마트 스탠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작동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네이버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